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를 시편 50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최고의 감사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분, 영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평론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히 감사하게 된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말, 이 땡크라는 땡큐 그러잖아요. 땡크라는 말이 띵크, 생각하다에서 왔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 많다 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구적인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최후 방어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말 있잖아요.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가 독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 국경에 구축한 요새 이름을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당시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 이름이 앙드레 마지노였는데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요새 이름을 마지노선이다 그런 거죠. 이 마지노선은 1차 대전을 이제 프랑스 국토 안에서 치렀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총 750킬로 국경에다가 굉장한 방어선을 만들었어요. 뭐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160억 프랑 10년 동안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그 요새를 만들었는데 현재 가치로 하면은 20조 원이 훨씬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국경에다가 요새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어선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탄탄하게, 너무나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요새는 누구도 허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니까 독일군이 그 마지노선이 있는 대로 공격하지 않고 벨기에라는 나라를 통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노선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하나의 그 정말 자기들의 자랑이었고 이거 뭐 대단한 그런 자기들의 업적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요.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양보할 수 없는 허용할 수 없는 최후의 경계를 뜻하는 말로 최후의 방어선이다. 최후의 한계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넘지 못하는 선, 이것이 마지노선.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 마지노선이 뭐냐? 감사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감사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가 뭔지도 몰라요.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우리 감사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은 삶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삶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사라질 때 오는 겁니다.
이 감사로 충만할 때에 우리 삶은 아름다워지고 풍족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감사할 줄 몰라요. 요즘 뭐 현대인들 참 감사,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감사하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면 감사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사한 생각은 있지만은 감사한 생각으로 끝나요. 감사를 표현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예물을 드릴 줄을 몰라요. 그저 가만히 움켜잡고 있다가 그대로 놓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오렌지 카운티에 어떤 노인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방에 우유 배달부가 우유를 배달하는데 매일 이렇게 우유를 이제 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우유가 없어지지 않아요. 어제 우유가 그대로 있고 오늘 갖다 놓는데 그 다음날도 또 우유가 그냥 있는 거예요. 여행을 떠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아파트 매니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기 좀 이상하다고 우유를 집어가지 않는 걸 보니까 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문을 따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침대 위에 누우셔서 돌아가셨는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 방에 장롱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돈이 나오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100만 불이 나왔어요. 100만 불. 여러분 이 세상 떠나게 되면 다 놓고 가는 건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이렇게 움켜잡고 여러분 그걸 놓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아름답게 쓰다가 말이죠. 마지막 갈 때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그 뭐예요? 이 세상 떠나면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어쨌든지 움켜쥐고 있다가 그냥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재물로 감사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감사 생활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이제 감상을 할 때에 거기 잘 빠져듭니다. 막 슬픈 스토리가 나오면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도 참 배우들은 굉장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저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그냥 금방 웃고 말이죠. 그냥 펑펑펑 울다가 금방 배꼽을 잡고 웃겨요. 그러니까 우습지도 않은데 웃는 척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슬프지도 않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슬퍼하는데 진짜 같잖아요. 진짜 슬픈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영화나 연습곡을 볼 때에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을 보면 야, 참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감쪽같이 자기 마음을 속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슬프지 않은데 눈물을 펑펑 쏟아낸단 말이에요.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큰 웃음을 터뜨리고 저도 같은 사람이지만은 야, 사람이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짐승들은 연기를 못합니다. 동물들은 솔직해요. 좋으면 좋은 표정, 슬프면 슬픈 표정, 싫으면 싫은 표정, 자기 마음을 숨기지 못해요. 그런데 배우는 슬프지 않아도 그냥 통으로 눈물이 그냥 막 나와요. 그냥 눈물. 옛날에 저는 안약을 치고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온대. 눈물을 못 흘리는 배우는 그 배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 나와. 여러분 연기력 이게 진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안 그런데 그냥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은요 알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 속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 뭐 사기꾼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전에 국가대표 펜싱 대표가 펜싱 선수가 말이죠. 뭐 금메달 목에 걸었던 그런 선수인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사기를 친 사람이 여자래. 같은 여자. 그런데 남자처럼 남장을 하고 접근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또 약속한 사이래. 그리고 또 임신까지 시켰대.
이게 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사기를 쳤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통장에 예금고를 보여줬는데 50조가 나왔대요. 50조. 여러분 50조가 어린 애기 이름입니까? 근데 그 상대방 이름이 또 전 청조야. 그 이름 속에 조가 들어있어요. 우리 조씨 조는 아닙니다. 이 펜싱 선수였던 여자, 그 상대가 남자도 아닌데 여자, 그리고 나이도 그냥 한참 뭐 27살이다가 마흔 몇 살이니까 한 열 몇 살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기를 쳐요. 얼마나 사람이 정말 간사합니까? 참 남자가 아닌 여자가 여자에게 시집을 간다. 와, 이게 뭐 요즘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 난다. 참 이게 이 세상은 요지경이. 사람 속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많이 당해. 또 사람한테 실망도 하고요. 뭐 겉으로는 뭐 친구다, 애인이다, 뭐 나는 너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 바친다 뭐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이 사람을 어쨌든지 이용해가지고 울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정말 친구가 될지 내 등을 치는 원수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는지 우리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참 믿음이 좋다고 막 입만 열면 정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말이죠. 뭐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말 잘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고 기도 잘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믿음 좋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걸 찾아내는 방법, 그거는 감사를 보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하는 사람도 그냥 그냥 거룩. 그런데 금방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거룩해도 그냥 금방 돌아서면 불평하고 불만을 해. 여러분 감사를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감사하느냐.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는 이 목사님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존경하고 기억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손양원 목사님 설교를 특별하게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뭐 그렇게 대단치 않아요. 이분이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분이 뭐 신학적으로 특출해서가 아니에요. 이분이 존경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감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6.25 전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 공산당의 손에 이 두 아들이 목숨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공산당에 다 잃고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이 목사님은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순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 양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참 보기만 해도 이 두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말이죠. 다 준비한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무참하게 살해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원수 그놈을 용서할 뿐만 아니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대를 잇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크기하고 믿음의 크기는 같은 겁니다. 감사가 열이면 믿음이 열, 감사가 백이면 믿음이 백, 감사가 천이면 믿음이 천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맨 처음 성경 공부할 때 뭘 공부합니까? 교리 부분에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보는 말씀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작은 일에. 감사 종류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감사 조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 감사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작은 일, 그냥 지나칠 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감사해요. 꽃 한 송이 선물을 받았는데 아이고 이거 선물로 했어? 그게 아니에요. 고마워요. 넥타이 하나 받았는데도 감사해요. 1불짜리 목걸이 하나 받아도 감사해요. 그분의 정성, 성의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죠. 결혼식 때 예물을 주고받잖아요. 신물이라 그러잖아요. 신물. 이 예물이 뭐 대단히 비싼 거기 때문에 귀한 겁니까? 물론 비싼 거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비싸지 않은 것을 받았는데도 귀해.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정성으로 준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물에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신물 받으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혼숙감, 뭐 이걸 혼숙감을 해왔어? 그리고 뭐 난리를 치는 그런 세상,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큰 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도 은혜를 갚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은 모순이 있는 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거저 받은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거저 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건데 말이죠. 빚이라고 하면 빚은 갚아야 되죠. 그런데 은혜는 빚이 아니에요. 거저 주신 것.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공짜라 해야 돼요. 공짜. 공짜인데 말이에요. 공짜인데 뭘 갚아요? 근데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말은 이 은혜의 성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럼 은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는 겁니다. 두고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말과 은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라는 말. 이게 감사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주님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도 유카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주 비슷해요. 이 뒷 끝 부분만 이제 전미사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 감사라는 말이 어원이 같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이 은혜잖아요. 카리스마 그러면은 아주 대단한 그런 지도력, 은혜롭게 치리할 때 그게 카리스마가 되는데 이 은혜인데요. 감사라는 말 속에 은혜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의 영어 번역으로 그레이스라는 말과 함께 페이버라는 말 이 선택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여러분 베풀어야 할 걸 베풀었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건 정의예요. 정의. 정의가 주어졌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뭔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지 않아도 흠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러니까 빚을 갚는 마음은 아니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거창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 사소한 일, 이런 세미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때는 불평을 하고 낙심을 하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때도 감사해요. 낙심이 될 때도 감사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만 감사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셨잖아요. 해초리로 이제 어릴 때 애들을 때리면은 엄마 엄마 나는 미워 날 미워해 나쁜 엄마 그러잖아요. 네. 엄마 날 미워하나 봐. 진짜 미워서 때립니까? 사랑하니까 때리잖아요. 남의 애를 우리가 때려요? 사랑하니까 채찍을 대는 건데 그 아이는 그 매를 맞는 순간 엄마를 미워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실 때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회초리로 때리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 고통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줘도 불평, 둘을 줘도 불평, 이걸 줘도 불평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에게 더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를 줘도 감사, 둘을 주어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극단의 어려움을 넘어서 도착한 올 감사의 계절에 무너져가는 감사의 마지노선을 회복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내용들, 감사의 절기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감사라고 하신 이 덕목을 잘 이행하게 하시고 또 이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특별히 감사로 시작한 이 미국의 그 아름다운
이 건국 정신을 오늘 우리 제2의 청교도들이 실행하고 이행하며 진정한 감사로 점철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